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천억 넘어 76차례 상환 통지문에도 묵묵부답이라는 소식입니다. 정성산 TV는 남북 통일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지난 8월 기준 6,17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954억 원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이 9,9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 장비 차관 1,846억 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1,110억 원이 뒤를 이었다. 대북 차관의 거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분할 상환 기간은 15년에서 30년이다.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식량 차관은 연체 원금 3,543억 원과 연체 이자 1,004억 원, 지연배상금 360억 원을 더해 총 4,90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은 연체원금 965억 원의 연체이자 110억 원, 지연배상금 192억 원 등 총 1,266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 원 증가하고 있다. 송원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조선무역은행의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송원석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치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권이 불법으로 수억 달러를 송금하고 그것도 모자라 받지도 못할 대북 차관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김대중이는 애초부터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꼼수를 쓴 것이다. 김대중의 신복 박지원이 이자도 거기에 한몫한 자가 아니든가 불법 송금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 이런 자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북한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천억이 넘는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송원석 의원에 의하면 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954억 원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량차관 9,997억 원, 자재장비차관 1,846억 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대북차관의 거치 기간은 5년부터 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년부터 30년이다.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시기다.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 원과 연체이자 1,004억 원, 지연배상금 360억 원을 더해 총 4,907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도 연체원금 965억 원의 연체이자 110억 원, 지연배상금 192억 원 등 총 1,26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수은은 최근 10여 년간 평양조선무역은행의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원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반인권 김정은 세습 독재 범죄 정권 제거 외에는 답이 없는 나라다. 북한 주민들 이용만 당하고 삽니다. 잘못된 사상 세뇌되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네요.
사람이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현상들 보니 지도자를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저런 악마 같은 말종도 지 살길 참도 잘 찾아가는 걸 보면 감탄합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북한 국민들에게 영원히 사죄해야 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 저 체제가 유지된다는 게 그냥 신기할 따름이네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